삼천자금 삼인데 삼천자죠. 근데 이름 자체가 탐천이에요. 그래서 이 탐천에서 그 나는 산물로 자금 술을 지어 마시라. 그게 탐천자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 뜻이 들어가야 돼요. 탐천의 산물을 마시면 탐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뒤에, 그게 이제 사속의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그 탐낼 탐자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산 이름에. 그런 내용이에요. 중국에 그래서, 있게 중에 예? 중국에 있는 거 중에 예. 이 탐천도 있고, 또 무슨 천도 있냐면, 주천도 있어요. 주천. 술 짓죠? 예, 아예. 그래서 이 주천이 물을 마시면, 물을 마셨는데 술이 취한 것처럼, 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주천이, 우리 강원도에도 주천이 있어요. 똑같은. 예. 이게 이제 중국 거. 그래서, 탐천의 샘물을 마시면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이게 탐천자금이에요. 이거는 이제 진서에 오은사라는 사람의 전기에 나오는데, 이 은사는 우리가 스물은 자 은사예요, 정말. 근데 오은사라는 사람이 전기에 보면, 중국 남부 광주 지역에는 진이 소출해요. 아주 보배롭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진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후 자사가 다 녹화요. 예전에 자사든 그 뒤로 오는 자사든 계속 줄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 재화를 갖다가 많이 도둑질해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조정 욕혁 깊해. 조정에서 그 폐단을 갖다 고치고 싶어 했어. 야, 저기 간 사람들이 전부 다 탕간오리가 돼버리니,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이 은사로의 자사, 이 오은사라는 사람이 그래도 사람 괜찮다는 그 명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 자사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지사죠. 그 중국의 이 도지사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비슷하지만, 네, 영토가 워낙 넓으니까. 그런데 그쪽에 그 주유수왈 탐천이요. 그쪽 그 고을에 그 물이 나오는데 탐천이라고 불리는 그런 물이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탐천이라는 샘물이 나오는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관리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욱더 탐욕스러워진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직접 가서 자기 음식, 정말 그렇게 그걸 이제 술을 빚어서 한번 마셔보고는 인부시, 그러고는 시를 짓게 뭐라고 하냐면 고인운 차수 일사패천군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한 모금만 마셔도 천금을 갖다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품는다고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시사이재음이면 시험삼아 백이나 숙제같이 그런 고귀한 분들이 마시게 한다면 종당 구력시면 끝내 그런 분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걸? 이라고 그렇게 시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급 제주 마침내 이제 그 고을 관하에 이르러 가지고는 어떻게 됐냐면 청조유려예요. 그 사람이 맑은 지조가 더욱더 엄격하게 행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탐천이 있기 때문에 탐천이 있는 그 고을에 타서 자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탕감오리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그런 탐욕을 갖다가 마구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이 탐천이 있는 곳에 제일 우두머리로 갔지만 그 사람은 전혀 청렴하게 생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천 자금에 얽힌 그 고사예요. 그러니까 탐천이라는 곳이 그렇게 마시면 탐욕스러워진다고 하는데, 이 그 오은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자금해봤어. 먹어봤더니 그렇지도 않더라 하는 그런 고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두 개의 문장이 하나 합해진 거죠. 탐천의 물을 마시면 탐욕스러워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청렴한 사람이 가서 마셔보니까 전혀 안 그렇더라. 역시 그냥 똑같이 청렴하더라. 탐천을 마셨어도. 그런 게 탐천 자금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탐천지공, 탐을 내다, 천지공, 항울의 공로를 탐내다. 이거는 뭐냐면, 이 좌전 희공 24년조에 나오는데, 개지출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감 탐천지공하여 이의 기력호와, 감히 항울의 공을 갖다가 네가 탐내서 네 힘으로 했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뭐 이제 그런 말이에요. 저는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렇게 어떤 자연의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자연의 흐름의 그것을 마치 지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한 데서 탐천지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연의 공을, 자연의 공을 탐내서 자기 힘으로 이룬 채 하는 것. 그것을 탐천지공이에요. 하늘의 공, 천연의 공을 갖다가 그 탐내다. 다음에 탕목지읍은요, 탕목을 하게끔 하는 소용으로서 쓰이는 고을, 그게 탕목지읍이에요. 그래서 이 탕목지읍이라고 하는 것은 갈지자 빼고 탕목읍이라든가 이런 거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욕탕 하는 탕이에요. 이때의 탕은. 그래서 그 목욕하고 씻고 하는 그런. 우리가 목욕이라고 하면요, 정확히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사람들이 그걸 지금 우리는 구분 안 하잖아요. 목욕이라고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클리닝 바디, 몸을 씻다, 뭐 말하자면 이런 그 워시 바디, 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쓰지만, 그러나 목과 욕은 사실은 똑같이 씻는, 물수변이 있으니까 똑같이 씻는 거지만, 목은요 정확히 말하면 발이에요. 머리카락을, 머리를 감는 거, 그게 목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목욕한다고 하면 그 이제 다 깨벗고 몸을 전부 씻는 걸 말하지만, 사실은 목은 정확히 말하면 머리카락 감아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세수를 한다는 말을, 그 세수라는 말로도 쓰지만, 대개 목이라는 말로 세수하다라고 해요. 그 세수하면 머리만, 얼굴만 닦는 게 아니고, 예전에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머리까지 같이. 예. 그 다음에 욕하면 이거야말로 몸을 닦는 거예요. 예. 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목지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몸을 씻게 하는 비용으로 쓰이는 고울이에요. 그래서 이 정거는 사기의 그 고조, 한고조 유방의 그 기록에 나오는데요. 고조왈, 고조가 이렇게 말했어요. 짐은 자 폐공으로 2주 포역하여 수유천하여. 짐은 내가 폐공으로 있었던 시절부터 포악하고 포악한 녀석들 또 역적의 무리를 베어내어 수유천하. 마침내 천하를 소유하게 되었어. 따라서 이 패로 우이침 탕목지읍하리라. 바로 내가 처음 패공으로 내가 임명이 됐으니까 바로 그 패땅, 내가 나왔던 그 패땅을 갖고서 나의 탕목지읍으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다른 관청에서 건들지 말라 그 소리예요. 이거는 내가 몸 씻는 비용으로 그 패땅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쓰겠다. 그게 탕목지읍이에요.
다음에 탕병제에는요, 이 탕은 역시 끓을 탕이고, 우리가 탕국 많이 얘기하잖아. 그 탕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떡병자거든요, 우리가. 이게 이제 중국 애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먹는 것 중에 전병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서양 애들 빵 비슷한, 굳이 말하면 뭐, 브리토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얇게 한 막으로 싸가지고, 거기다 뭐 같은 거 집어넣어서, 뚫뚫뚫 말아가지고, 그거 먹는 거. 근데 그게 병이. 그래서, 떡병자인데, 이게 탕병주회라는 것은 떡을 갖다가 끓는 물에 넣어서 그렇게 데워가지고 먹는 모임. 그래서 탕병제에는요, 이렇게 생남, 사내의 아이 낳은 것을 축하해서 더운 물에 떡을 넣어 먹는 그런 모임이에요. 풍습인가요? 네, 풍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경사회에서의 이제 습관이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철저하게 노동 집약적인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아들 낳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막 논인 일이건 밭일이건 막 하거든. 근데 딸을 낳으면 그런 일을 잘 못하잖아요. 시키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바로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는 모임이 탕병제예요. 다음에 탕지 반면은 요때 탕은 탕임금의 탕이에요. 네. 그래서 탕임금이 쓰던 반명, 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쟁반이니 음반이니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이라는 것은 세수대야예요. 세수대야. 네. 세수대야의 명, 명이라는 건 우리가 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묘비명이니 비명이니 하면 비석에다가 글자 새긴 거. 묘비명? 묘비에다가 글자 새기는 게 묘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탕의 세수대야에 새겨놓은 글자, 그게 탕지 반명이에요. 예. 그 내용은 대학에 나와요. 탕지 반명만. 탕임금도 당신이 쓰는 세수대야에 이런 글씨를 새겼어. 무슨 내용이냐. 구일신커든 일일신하고 우일신하라. 네가 진정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어? 그렇다면 별거 없어. 나날이 새롭고 또 더욱더 날로 새로워져라. 오늘 내가 이거 하나 더 해. 내일 여기에다 조금 더 붙여서 더 해. 그렇게 하게 되면 돼. 그렇게 하게 되면 좀 굉장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묘비를 쓴다 뭐 거대한 뭐 비석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박정희 뭐 통일로 대통령 박정희 시민회관 탁 해놓고 뭐 이 그 도지사 누구 뭐 대전시장 아무개 이렇게 써놓지만 아 그게 그렇게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래가는 건 여러분들 천자문에 같이 공부한 윤민수, 이진복, 동학계 감사를. 그게 진짜 새긴 거야. 이거보다 더 크게 새기는 건 마음에 새기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글을 새긴다는 건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 이름 하나 올라간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고,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는 사자성어 사전에 이진복, 윤민숙 이런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그 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일인 거예요. 예. 아니 뭐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말로 우리가 여기 새긴다. 예. 그게 새긴 다르게 그리고 8우8극 8번 우리가 조우하다 이렇게 만나다예요. 8번 만나서 8극
8번 이기다. 이길 급자예요. 이게 그 요거는 이거로도 많이 쓰이죠. 그 이렇게 칼도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예,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그래서 8번 만나 8번 다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서에 루사덕이라는 사람 전기에 보면 상원초, 상원년간 그 초기에 그 모 맹사 토토번이야. 아주 용맹한 군사들을 모집해서 토본, 그 투르판이죠. 지금 말하는 그 서역의 그 투르판을 그 정벌하게 됐어요. 그때의 이게 붉은 띠로 이마를 질끈 맨 이런 직구들이 응족 황제의 명에 딱 응해가지고 여우 전 백수관 그 오랑캐들하고 그 백수 물가를 사이에 두고 싸웠는데 그때 8589 8번 싸웠어요. 8번 이겼다 하는 데서 이 나온 말이에요. 다음에 8원8개는 그 8명의 원한 사람, 8명의 개한 사람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 으뜸 원자지 않습니까? 그 이것도 맑은 사람, 그 8명의. 그래서 이 그 이렇게 제사들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들 8명. 이 뛰어난 덕성을 가진 분 8분을 말하는 건데 그 이거는 그 좌전 문공 18년조에 나오는 기사인데 옛날 고양시 때에는 그 아주 뛰어난 그 제사들 8명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고신시 때는 또 뛰어난 사람들 8명이 있었는데 하는 그런 말에서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8원 같은 경우는 재성광윤하고 명윤 독성하니 천하지민이 아주 성인과 나란히 하여 그 덕의 그런 것을 넓히고 밝고 성실하고 참으로 도탁고 뭐 이래서 천하 백성들이 전부 그 사람들을 8원이라고 8개라고 불렀다. 8명이 덕스러운 사람들. 또 고신시 때는 이 사람들은 충숙공의 그 선자해화하여 충성스럽고 엄숙하고 또 그리고 아주 그 떳떳떳하고 이 그 자애롭고 또 은혜롭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 8명의 아주 으뜸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8원8개는 16명의 선량한 제자예요. 그래서 이때의 그 원과 개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원은 선량하다 하는 선자. 그리고 이때 개자는 아까 제가 활약하다고 말했었죠. 개재군자, 활약한 군자, 화자의 뜻으로 보면 된다. 다음에 파름오색은 민숙씨 같은 경우 이런 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파름 같은 경우. 조금만 좀 우리 쪽에 약간 가입다 잘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파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름오색 하면은 쉽게 말하면 8개의 소리 5가지 빛깔이지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모든 악기 파름하면 모든 악기 오색하면 모든 빛깔 모든 색채 그런 거죠. 다음에 팔징구징. 팔징구징은 8가지 징후 9가지 징후예요. 징후라는 건 조짐이죠. 정확히 더 우리말로 하면 낌새예요. 아, 저 사람 지금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딴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아차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낌새.
아직 뭐가 확실히 되진 않았지만, 아, 이제 저희는 술개나 좋아하게 생겼구나, 라든가, 이제 이 고주망태가 되는 모습을 보면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낌새를 아는 거죠. 그게 팔진 구중에서 어떤 사람의 선악을, 또는 그 현부를, 그 사람이 어진가 어질지 않은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여덟 가지 낌새, 아홉 가지 낌새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강태공이 졌다는 육도, 삼략하는 육도에는 팔진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장자책, 그 장자님의 여러 편에는 보면 구징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 팔징을 제가 한번 얘기해 준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임기응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실함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덕스러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그런가 하면 여지 간첩으로 관기성이야. 그와 더불어 뭐 어떤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아, 지금 정부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이거 좀 바꿔야지? 말하자면 이런 거로 딱 그런 거를 던져보면 그 사람이 아니요. 아이, 그건 뭐 어떤 놈이 대통령만 될 수 있어? 말하자면 지금보다 더 낫기 어려워.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성, 성실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명백 현문 하면 관기덕이요. 아주 눈에 현저하게 분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문제점에 딱 봉착해 보면 누구나 아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을 딱 봉착했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덕스러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 사지이체면 관기려며, 그 사람에게 재물을 좀 줘봐. 네가 한번 돈을 좀 맡아봐. 네가 뭘 좀 이렇게 해봐 하고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이 청렴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 그리고 또 시지이색 그럼 관기적이야. 그 사람에게 이성을 한번 딱 붙여줘봐. 그 이제 시험할 시자거든요. 이성을 딱 붙여보면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정조로 잘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고지난 하면 관기용이야. 그 어떤 어려움을 갖고서 아 지금 이런 상태 이런 어려움에 내가 빠졌는데라고 딱 얘기를 해보면 그 상대가 그럼 난 도망가야지. 말하면 네 옆에 안 있어야지. 이렇게 달아나는. 근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용감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취지 이주 술을 먹여보면 그 취향 상태를 보면서 그 사람의 관기태, 그 사람이 어떤 술을 마셨어도 이렇게 난잡하지 않은 그런 태도로 보이는가 아닌가,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걸 아홉 가지, 여덟 가지 낌새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정리하면, 탐천자금. 탐천이라는 생물을 먹으면 모두 탐욕을 낸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청렴한 어떤 사람이 먹었더니 안 그렇더라? 그게 탐천자금이에요. 탐천지공. 왜 너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또는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 커다란 그 공로에 대해서 그걸 네가 네 것이라고 탐을 내느냐? 그게 탐천지공, 하늘의 공을 탐내다. 탐목지음은 내가 폐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포악한 놈들, 역도들 다 몰아내고 내가 천하를 소유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폐땅을 내 탐목의 읍으로 삼으리라 에서 나왔어요. 내가 목욕하는 비용으로 쓰는 고울. 이 고울에서 나는 그 비용으로 내 목욕 비용으로 쓰겠다 하는 게 이 탕목지읍이에요. 그래서 천자나 재우가. 예. 그 다음에 탕병제는 떡을 갖다가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그래 부드러워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먹는 모임. 상남을 축하하는 모임. 그거를요? 예? 탕병지회를, 예. 떡을 끓는 물에 이렇게 넣는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예. 그냥 그거를 탕이라는 음식을 먹고, 또 병이라는 떡도 먹고, 예. 그런 탕과 떡을 먹는 모임으로,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예. 괜찮아요. 떡을 끓는 데다가 넣는 음식이 특별히 있는지는 몰라도. 아, 그거는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대개 떡을 하려면 그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근데 떡을 해놓으면 사람을 모이는 기간도 가니까 예. 되게 떡이 굳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이렇게 따뜻하게 차게 먹으면 사람들이 얹히거나 이러니까 따뜻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탕이라는 음식도 있고, 예. 떡이라는 뭐 그렇게 음식도 해도 돼요. 있고. 예, 예.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떡을 먹는다. 떡이라는 게 쉽사리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쌀을 이만큼 하면 떡은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떡은 특별히 축제 같은 그런 경우, 이 마치 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늘 케이크를 먹지만 생일 케이크는 딱 1년에 한 번 먹잖아.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네. 다음에 탕지방명은 대학에서 이제 이걸 인용한 건데, 탕임금이 당신이 쓰시던 세수다에 새긴 글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임금이 밤낮 백성들 보고 니들 좀 새로워져라 새로워져라 이렇게 하냐. 아니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구일신 진실로 만일 내가 날로 새로워지고 싶다면 별거 없어.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해. 일일신 나날이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그것도 또 하니까 더욱더 날로 새롭게 우일신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8589군 그 투르판을 정벌할 때, 토번족을 정벌할 때, 그때 그 백수관이라고 하는 물가에서 투르판 왕국과 부딪혀서 8번 싸워서 8번 이겼다는 거죠. 8589. 8번 딱 붙어가지고 8번 이긴 거예요. 8589개는 그 고신시, 고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오제 하는 오제 때에 8명의 아주 선량한 분들, 또 8분의 아주 덕스러운 그런 인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팔은 오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악기 또 모든 미술의 색을 여기서는 팔은 팔, 그 예술에서 사용되는 예술의 모든 것이란 말도 되는 거죠. 팔은 오색이라는 건. 그래서 모든 소리, 모든 악기, 그 모든 빛깔, 그 모든 색채. 다음에 팔진구징은 8가지의 징후, 9가지의 징후, 그 낌새로서 그 사람이 어지른가, 어질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8가지의 징조.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서 그가 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뭐 흔히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본무로 해서 그 사람의 이 말솜씨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뭐 이제 그 이 우리 그 어 그 이 그 진복 씨한테 술을 딱 권해가지고 진복 씨가 막 술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지, 아니면 멋진 소리에 한마디를 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팔찡이.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이 그런 걸 우리는 그 낌새를 알 수 있다는 거죠.